고양이 데려와 주세요. 더러워 길고양이. 겁나 쥐랑 똑같아. 개가 있어? 여기? 저 지금 몰디브 왔어요. 몰디브. 몰디브는 막 움직여. 벽이 이렇게 보여? 벽이 막 움직여. 기둥 같은 것들이. 아니 개를 왜 풀어놓으세요? 아, 존나 꼬이시고. 개를 풀어놔. 무개념. 무개념 개주인들. 배불러. 개 풀어놓으면 위험한데. 그러니까요. 저거 봐. 저 개 봐봐. 아니 바다에다가 개를 풀어놨어.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개를 존나 싫어해. 존나 무서워. 절대 저러면 안 돼. 유튜브를 킨다면. 아 지금 너무 배불러서 유튜브 못 켰다고. 아 집착하지마. 아 자기야 왜 자꾸 집착해. 보정 풀린 게 아니에요. 오류야 오류. 오류라고. 알았어? 내 말 믿지 자기? 오빠 내 말 믿지? 나 실루엣 있는 여자야. 실루엣 있어. 실루엣 알았지 오빠? 나 실루엣 있어. 아 도착했다. 아 라경아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도착했다. 아 몰디브 좋다. 몰디브 좋아. 너무 이쁘세요. 진짜? 그런 소리 좀 들어. 배부르다. 밤 되면 귀신 나올걸요? 아니야 밤에도 사람 많아. 나 여기서 목표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야. 남자친구 보정 안 했다고. 여기 또 바닷가에서 헌팅 많이 하는 거 알지 얘들아. 앞머리 왜 그래요? 원래 이래. 이게 스타일이야. 이게 멋이고. 남친 왜 없어요? 내가 안 사귀는 거지.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귀지. 맘에 드는 애가 없어서 안 사귀는 거지. 나 오줌 마려. 어? 이거 어떡해. 그냥 냅둘게. 귀찮으니까. 아, 나 오줌 마려 또 와. 나는 오줌이 좀 많이 마려. 계속 마셔서 그런가? 야 많은 거 써 씨발. 야 누가 200원 2원밖에 안 써. 야 1000원 이상부터 리액션 간다.
스트레칭. 아, 시원하다. 1박에 얼마짜리예요? 이거 700만원짜리야, 텐트. 세트로 다. 이 텐트 우리 마음대로야. 내 건데. 평생 여기서 살 수 있는데? 보정을 안 했어요. 입 닥치세요. 아, 원래 있던 전기가 아니야? 또 새로 사는 거야? 텐트 한번 보여주세요. 텐트. 텐트 안에 또 텐트가 있어. 왜 이렇게 약하지? 텐트 안에 텐트가 또 있어. 출장 바베큐 주문했나요? 아니요, 좀 와주실래요? 아, 나 바베큐 먹고 싶다. 나 핸드폰 아이폰. 완전 아이돌상이다, 진짜? 나 진짜 완전 아이돌상이야? 진짜? 나 진짜 완전 아이돌상이야? 지금 아이돌 하고 있잖아. 기억해 날 찢는 신호. 신경 와날 느낌. 지글지글 쳐서 지글지글 지글 지글지글 고기를 먹어. 지글지글 난 바비큐 좋아. 나는 갈비살만 먹어. 나는 꽃갈비살만 먹어. 지글지글. 이거 효과음 어때? 효과음. 아, 재생이 안 되네요. 아, 시까비. 아, 여기 노트북 있거든. 효과음이에요, 효과음. 효과음인데? 장구 효과음 어때? 내가 다운받은 거야, 이번에. 어때? 진짜 같지? 요즘 퀄리티 좋아. 잘 나와, 효과음. 잘 나왔지? 잘 나와, 요즘 효과음. 아, 진짜 외로워. 아, 여기 남자친구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치? 남자친구가 없어. 답이야. 남친 여기 있지? 남친 끊은 거 바로 뽀뽀. 존나 했어. 아, 남자친구 있었으면 남친이랑 오는데, 아, 진짜. 왜 할머니 옷을 입으면, 이거 엄청 예쁜데, 옷? 이거 거의 화양연화급 옷이야. 이거 옷 개 이쁜데? 옷 개 이뻐. 이런 거 너네가 살 수 있어? 못 사. 지글지글 지글 나는 고기를 좋아해. 소고기만 먹어. 지글지글 갈비만 먹어. 꽃갈비살 살치살. 오, 엄청 예쁘다. 고마워. 시우님이랑 합방해도 그 사람이 누군데? 난 갸토랑 하고 싶어. 아빠 갸토. 어? 내 거 풀 앞에. 아, 저기 있네. 애들아 빨리 후원 좀 해봐. 후원해봐. 빨리 후원해봐 애들아.
근데 어디님 지금 캠핑인데요? 캠핑? 아 소원 하라고 빨리 씨발. 야 돈 내놔. 계좌는 방제 있어. 방제. 지글지글 지글 나는 고기를 구워 살치살 갈비살. 아 김기사 언제 와? 나 지금 김기사 기다리고 있잖아. 나의 생각은 아직 오 브랜드 어디감? 이거 샤넬이요. 샤넬. 김기사 진짜 있어. 개소리 짓거리지 마. 왜 개소리를 짓거려? 그러면 좋아? 개소리를 짓거리면 좋나봐. 그치? 거기 영국이에요. 비밀이야. 야 자꾸 내 신상 노출하지마. 어딨는지. 아 스트레스 받아. 왜 자꾸 내 신상 노출해. 김기사 잘생겼지? 앵간하게 생겼어. 야 내 신상 노출하지마. 아 나 이제 누울래. 아 호텔 침대 편하다. 아 편하다. 보전 안 해요. 강아지 좋아요. 강아지 새끼만 좋아. 큰 강아지 싫어. 승주 누구랑 있당? 나 지금 혼자 있는데? 언니 나 지금 제주도 왔어. 진짜? 율포해수욕장. 오. 율포해수욕장이 어디예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승주야 안산 어디로 옷 보내면 돼? 할미옷 입지마 제발. 아 옷 보내고 싶으면은 거기로 보내. 삼육대학교. 알았지? 할미옷 제발 입지 말래. 삼육대학교. 내 대학교. 아 뭐야 저 사람. 아니 길 갔는데 여기 창문에다 담 그 방귀 끼고 갔어.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. 어디에서 사야 해요? 뭘 어디에서 사? 나는 옷은 항상 백화점 아니면 강남 거기 신사동 가로수길 거기서 사는데. 팔에 문신은 남친 헤어진? 응 헤어졌어. 걔가 날 별로 안 좋아해. 난 걔 좋아하는데 걔는 날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헤어졌어. 백화점 실천 길, 시선 길거리 안에 뭐. 야, 내 옷 다 비싸. 속상했겠다. 속상하지. 지금은 괜찮아. 남자랑 합방해. 잘생긴 애가 없어. 잘생긴 애가. 왜 이렇게 얼굴이 다 핫타치야, 씨발. 내 이상형 뭐냐면 약간 좀 나이 좀 있어.
나이 좀 있는 남자. 그래가지고 결혼 생각하고 연애하는 남자. 그리고 좀 섹시하게 생긴 남자. 그 남자가 여자처럼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거 싫어. 약간 남자답게 굵으면서 좀 섹시하게 생긴 남자. 약간 걔 있잖아. 그 김지영이랑 요즘 넷플릭스 나오는 애 손설국인가? 걔 이름 뭐야? 좀 그런 남자. 손석구. 손석구 같은 남자. 손석구는 좀 약간 못생겼는데 손석구보다 약간 좀 젊은 버전의 손석구. 걘 좀 늙었지. 좀 젊은 손석구. 손석구에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심장 한쪽 내줄 수 있는 남자. 나를 딸이라고 생각하는 남자. 그렇게 해서 날 엄청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.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남자. 죽을 때까지. 그럼 이제 결혼하는 거지. 50대도 가능? 아 50대 안 돼. 그 50대면은 너무 늙었어. 늙어서 성욕이 안 올라. 그런 피부나 이런 거 보면 좀 맛있는 맛이 있어야지. 50대 너무 좀 늙었어. 40대는